신기루를 봤거든요.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우리말로 헛것이라고 하죠. 헛것이 보이는 거죠. 제가 거기서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데,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운이 좋게 그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눈이 내리지 않았으면 제가 굴러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아마 떨어져서 어디 부딪히면서 제가 어디 골절이 됐거나, 그러면서 거기 이제 다 얼음덩어리니까 이게 그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건데, 눈이 내려서 푹신하면서 충격 흡수라고 약간 내려가다가 이게 제동이 된 거죠. 그 눈이 이제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제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딱 일어나니까 제 몸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환청은 들리고, 그냥 뭐, 근데 내가 어차피 여기서 앉아서 있으면 누가 나를 구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동을 하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열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떨어질 수 있고, 잘하면 제가 그 텐트를 내 마지막 캠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올라왔던 생각을 하면서 그거 이제 뒷걸음질 친다고 이제 뒤로 이제 내려가면서 계산을 하고, 내 발보폭이 한 30cm 정도 되니까 그걸 갖고 발자국을 세면서 내려가서 마지막 캠프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외국인들이 여기가 너의 마지막 캠프다. 여기서 멈춰라, 멈춰라. 우리 텐트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자꾸만 애들이 저한테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아, 그래, 만약 여기가 마지막 캠프인가 보다, 그 텐트로 들어갈까 하는데, 순간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정상 공격을 할 타이밍에는 우리 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외국 팀들이 다 베이스 캠프에 있었거든요.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 캠프까지 올라가면 최소한 3일 이상 걸리는데, 우리가 정상 공격한 그날까지도 단한 팀도 등반을 시작한 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너희들은 다, 진짜가 아니다. 가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계속 내려가서, 마지막 텐트로 들어가게 되어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